해볼까 TV. 안녕하세요. 촬영하고 편집하는 보카입니다. 파이널 컷 프로가 11.0.1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로 세 가지 버그가 수정되었는데요. 어떤 버그가 수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타임라인 가로 스크롤 버그인데요. 선택 툴을 손으로 선택하거나 단축키 H를 눌러준 후 타임라인을 좌우로 드래그하면 타임라인이 이동할 수 있는데요. 선택 툴을 A로 선택한 후 컷 편집을 하다가 단축키 H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이동하고 H키에서 손가락을 떼면 바로 A 선택 툴로 돌아가게 돼서 좀 더 편리합니다. 그런데 파이널 컷 프로 11로 업데이트된 후 단축키 H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가 안 되는 버그가 발생했습니다. 매직 마우스처럼 가로 스크롤이 되는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불편함이 없겠지만 가로 스크롤이 되지 않는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수평선 보기 버그인데요. 프리뷰 창의 보기에서 수평선 보기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십자 모양의 가이드라인이 오버레이 되는데요. 각종 푸티지의 레이아웃 작업에 유용합니다. 파이널 컷 프로 11로 업데이트된 후 수평선 보기가 꺼지지 않는 버그가 발생했습니다. 수평선 보기를 끄기 위해서는 파이널 컷 프로를 껐다가 다시 켜야만 했죠. 세 번째는 사용자 설정 오버레이 버그입니다. 사용자 설정 오버레이는 사용자가 제작한 오버레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. 쇼츠, 릴스, 틱톡 등의 쇼폼 영상을 제작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설정해도 적용이 안 되고 우측에 파란 점 같은 모양만 나타납니다. 자, 이제 11.0.1 버전 업데이트 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죠. 먼저 타임라인 가로 스크롤입니다. 단축키 H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. 네, 잘 작동하죠? 수평선 보기 버그도 살펴볼까요? 자, 켰다가 끄기. 역시 잘 작동되고요. 사용자 설정 오버레이도 버그를 잘 잡았을까요? 네, 잘 되네요. 이 세 가지 버그로 답답했던 분들은 업데이트 하셔서 버그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널 컷 프로 11.0.1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어때요?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보카였습니다. 해볼까TV. 다음에 또 봐요.